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입니다. 스토리가 이어지게 하라고요. 설교는 끝났는데 가도 되죠?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밤에 긴 시간을 기다려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꼭 부탁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스토리가 이어지게 하라.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에는 문화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은 글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전수해 나가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구전 역사입니다. 기억력이 출중한 그리고 이야기 능력이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그 조상적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마음속에 기억했다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 그 부족의 유산, 그 부족의 문화, 그 부족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기근도 있고 가난도 있지만 전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 전기가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텔레비전을 산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없을 때, 전기불이 없을 때 저녁마다 사람들은 동네 한마당에 나와 모닥불을 피워놓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다가 지치면 앉아서 이 스토리텔러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용맹스러웠었든지, 맨주먹으로 얼마나 많은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든지, 그 중에 지혜로운 한 할머니는 그 부족을 기근으로부터 어떻게 면케했는지, 이런 부족의 문화유산을 스토리를 통해서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텔레비전 때문에 사람들이 동네 한마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나가서 앉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러들이 매일 해야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1년에 한 번이나 두어 번 마을 기념일에 그 일을 하려니까 이게 뒤집히는 것입니다. 18대 할아버지 얘기가 9대 할머니 얘기가 뒤집혀버리고, 그 다음에 9대 할아버지가 죽인 원수의 숫자가 절반으로 없어지고, 이러면서 역사가 뒤죽박죽되고, 지금까지 그 부족을 지탱해왔던 그 부족의 문화유산과 가치가 지금 절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도 슬프지 않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먼 나라 다른 사람 얘기니까요. 조금 여러분들을 저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당기겠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영국 사람 100사람의 80명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한국이 교회가 많다고들 말하지만 영국에 가보세요.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은 그 많은 예배당들이 100년 전 영국의 기독교 세력이 어떠했는가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00사람의 80명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문화의 중심, 그 삶의 중심, 그 타운의 중심, 행정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영국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타운의 중심을 가기 위해서 꼭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크고 높은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고 차를 몰아가면 그 십자가 밑이 바로 그 타운의 중심입니다. 어디서 살든지 고개를 돌려서 그쪽을 바라보면 그 한쪽에는 십자가가 있는 그런 모습이 100년 전 삶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100년 전 경제면에서 가장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기사가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나가는 돈의 제1번지가 물품 대금, 그것이 아니다. 수입 자금이 아니고 선교비다. 이렇게 돈을 계속 퍼내도 되는가? 라는 걱정의 기사를 썼던 것이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100년 전 영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 중에 가장 많은 돈이 선교비였던 그 시절 영국은 동에서 서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은 정말로 세계의 굴지의 나라였습니다. 그 정치적, 외교적, 영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영국 사람, 100사람 중에 7명 반만이 교회를 다닙니다. 100사람의 7명 반이라면 10분의 1도 안 남고 다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작은 예배당은 다 부수고 아파트를 지었지만은 다른 건물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너무 잘 지은 건물들은 지자체에서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합니다. 그 찬란한 스테인드 글래스 그리고 그 견고한 대리석 벽들 그 고풍창연한 십자가 그대로 다 둔 채 보존을 해야 합니다. 이 문화재를 손상하는 자는 벌금에 처함, 경고판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 많은 예배당들을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가 없자 지자체들이 그 속을 영구 임대합니다. 천정 높고 바닥 넓고 누가 그것을 임대할까요? 흔히는 술집이 임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보통은 교통이 편한 곳에 있기 때문에 술집이 제일 많이 교회당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슬림들이 그것을 빌려서 거기서 알라신을 찬양하며 하루에도 다섯 번씩 똥침 자세로 하나님께 아니 알라신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입을 좀 씻고 다시 하겠습니다. 영국 교회 연구학자인 피터 브라이얼리 박사는 2016년이 되면 영국 사람 1,000사람 중에 4명만이 교회를 다닐 거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지경이 온 이유는 스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예배당은 지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지만은 그 안에서 예배할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 복음의 스토리, 영광스러운 말씀의 스토리를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못한 채 그 세대가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CMA라고 하는 교단의 총무께서 강연하신 테이프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테이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자 우리 교회가 200명만 넘으면 내가 돼지코에다 키스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한 사람도 교회를 데려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친척, 친구, 장인, 장모까지 다 불러들여가지고 20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은 돼지를 갖다가 강대상에 놓고 그 동그란 밑판에 구멍두개 뚫린 거 코에다 대고 쪽! 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살필 때 토요일 날 그 지방 공항에 가면 토요일 판에는 주일 예배 안내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안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송 하나, 말씀 몇 분, 헌금 17분에 오케이. 지금 내가 1 of 4 17분 사진 현상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 교회. 우리 교회는 17분 이상 예배 안 할 테니까 짧고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 예배를 안 하면 급급하고 예배를 하는데 너무 지겨운 사람은 우리 교회로 오세요. 지금 100년 전에 영국 목사님들의 설교 길이가 40분이었는데 지금은 7분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할 때 참으로 비참한 역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은 긴장을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도 먼 얘기죠, 그죠? 이제 우리 얘기하자고요, 우리 얘기. 우리 한국의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스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여러 동역자들은 그것이 실감이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이 교회에는 차릴 데가 없이 아이들이 몰려오고 앉을 자리가 없이 아이들이 몰려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화시키면 곤란한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선 숫자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 우리가 특단의 헌신과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상태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30년 안에 한국교회는 지금의 절반으로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스토리를 이어줘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른들 참석수, 대학생 이상 기성세대의 출석수하고 고등학교 밑으로 영화부까지 출석수를 비교해 볼 때에 이 어른 세대의 절반 이상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한국에. 안 믿는 아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믿는 집 아이들은 교회를 몸과 마음으로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다음 세대들이 스토리를 이어받지 못하는 그림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은 적어지지만 양은 좋아지는가? 그렇게 말하기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교회에 가족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5월 5일날 전교인이 다 모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앉았을 때 예배할 때 저는 아주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가겠다고 말을 했죠. 초등부 아이들이 성가대석에 빼곡히 앉았습니다. 한 70여 명은 좋게 될 듯 싶습니다. 부모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150개 포켓몬, 이 주머니 속에 그 요정들 포켓몬스터 150개 정도 그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70개의 손이 다 올라갑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머, 아버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66권은 몰라도 그건 아는구나.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 150개의 종류가 각각 족보가 있는데 그 특성과 족보를 외울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요. 다 손이 올라갑니다. 저는 등허리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평생 지금 30년이라는 세월을 어린이 사역자라고 제 자신을 소개하며 사역을 해왔는데 이 다음 질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단 한 사람의 손도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제대로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제게 왔습니다. 간증인지 자랑인지 고백인지 전 아직도 잘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저하고 상담하려고 한 얘기가 아닌 것은 그거는 분명해요. 양 목사님, 제가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뭔데요? 아이들이 하도 산만해서 이 녀석 잡아오면 이 녀석 도망가고 쟤 잡아오면 이 도망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토요일날 백지 하나를 펴놓고 모든 귀신들의 이름을 썼대요. 등해 바다에 사는 용왕 귀신, 자기 고향 동네에 살던 성황당의 처녀 귀신, 냉장고에 사는 달걀 귀신, 헛간에 사는 몽당 빗자루 귀신, 양변기 속에 사는 만두기 귀신까지 귀신 얘기를 탁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잘 듣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세웠는데 귀신을 가르쳤습니까? 아입니다. 결론은 잘 내신다. 어떻게 내셨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 이게야. 하나님은 이 귀신 중에 제일 센 귀신이다 이게야. 네, 그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렸다고 합디다. 이걸 웃어야 되는 것인지 뭐 상담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증으로 하더라고요. 제게 스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주일학교 교사 일이죠. 3D 중에 하나가 교사 일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기가 일반적으로 높지 못합니다. 나야 뭐 에휴 조금만 그냥 교사나 하지.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제일 아쉬웠던 게 매주일 가서 썬데이스쿨 티처를 되지 못한 거, 그거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움이었는데 우리는 아주 사기가 많이 꺾어졌어요. 그 교회 교사의 사기의 정도는 그 교회 미래의 영광의 정도와 비례해요. 사기가 푹 꺾인 교회, 그 교회 미래는 어둡습니다. 자, 스토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니까 그거 뭐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 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스럽게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 복음의 스토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이 종교적인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눅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강도눅은 믿음이 좋은 장로였습니다. 그 강도눅에게는 강반석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강반석 처녀는 그 고을에 믿음이 좋은 김형직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형직과 강반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말 장독대 같은 아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부릅니다. 김성주, 그 김일성은 어머니를 따라 칠골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 강도눅의 믿음은 강반석까지는 왔는데 강반석과 김형직의 믿음은 김일성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스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금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남북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이산가족의 눈물 뒤에는 크리스천이 스토리를 이어가지 못한 범죄 행위가 숨어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깊이 죄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믿음 하나를 정확하게 바톤 터지 못하고 죽은 게 그렇게 큰 죄냐고요? 그럼요. 사랑의 교회에서 공부한 그 주일 학생 때문에 우리가 30년 후 머리가 허연 늙은이로 은퇴하는 날 아주 멋진 세상을 볼 수도 있겠고, 사랑의 교회에서 제대로 스토리를 이어받지 못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김일성 때문에 당한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어져야만 합니다. 김일성은 죽기 얼마 전에 그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갔던 그 교회, 그 칠골교회, 그것이 생각이 나서 공산당 당비로 칠골교회를 건립했죠. 북한에 있는 두 개의 교회, 봉숙교회와 칠골교회, 다 위장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김일성 마음속에 이만큼이나 있었던 추억,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그 칠골교회의 교사가 이 김일성 아이를 볼 때, 야, 이 성주야, 여드려서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겠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 김성주 속에
1950년 민족 대란이, 민족 동란이 들어가 있다. 그 많은 후손들, 그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그 많은 죽음과 비극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이만큼이라도 있었다면 한국의 운명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역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토리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정답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거꾸로 읽으면 그 속에 해답이 보입니다. 제가 거꾸로 읽으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라더연 하머지알도행, 예, 그렇게 읽으란 말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확실히 알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확실히 기억하였더라 라고만 고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위를 가지고 11절 이하 사사기 전체를 끊어내야 돼요. 이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 11절 하나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상상으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 공중에 세 개의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의자 1, 의자 2, 의자 3. 1번 의자에는 1세대가 앉아있고 2번 의자에는 제2세대가 앉아있고 3번 의자에는 제3세대가 앉아있습니다. 1번 의자에 앉았던 사람은 정말 광야를 통과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온기와 그 서늘한 기운을 피부 전체로 체험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입구서부터 항문 끝까지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던 세대. 두 번째 세대는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난 세대. 제3세대는 그 정착한 세대가 낳은 다른 세대. 첫째 세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My God.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아바디의 하나님, 우리 오마니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 오삼촌의 하나님, 아 이러지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3세대는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그 이름이 뭐든 상관이 없어. 그저 배만 불룩하게 해주고 주가만 잘 뛰게 해주고 내가 산 그 주식만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산 로또 복권 잘 당첨만 되면 그 이름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제1세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제2세대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주 달라요. 3세대는 하나님도 하나님도 없어요. 돈님, 금님, 물질님, TV님, 인터넷님, 핸드폰님. 제1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제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제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1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내가 안다 그럴 때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들어온 지식이 머릿속에 있다 입으로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다는 말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안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수천여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네가 참 복되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너무너무 당황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그 말은 남자라는 동물이 어떤 건지 난 모르겠다. 그런 종자도 있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남자와 성적인 체험을 내가 해본 적이 없거늘. 그런 뜻입니다. 이 1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배웠던 세대.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학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단다. 알았지? 자, 중간고사 보겠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게? 1번, 한 분, 2번, 두 분, 3번, 세 분, 4번, 네 분. 몇 분이게? 1번. 아이고, 믿음 좋다.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여러분, 오늘 삭개오 공부 잘 하셨죠?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종자는 1번 온나무, 2번 밤나무, 3번 참나무, 4번 뽕나무. 몇 번이게? 그런 수준. 체험하지도 못했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아. 다만 일로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또 뭐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다 그들을 인도하셨었다고 그러던 것 같아. 이런 수준. 제 3세대는 체험도 학습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된다. 그게 스토리가 이어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 몇 가지 정보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하나님과 학생들 사이에 제사장입니다. 달이라고요. 제사장이란 라틴 말로 폰티펙스. 폰티란 말은 달이란 말이고 펙스란 말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학생들과 학생들이 만나야 하나님 사이,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연결해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배우도록 도와야 할 스토리 테일러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미음자가 들어간 세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고 싶습니다. 첫째 미음,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 미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휘돌아 나온 말씀을 주세요. 공과책에 있는 거 어젯밤에 기억했다가 나오는 거 말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격을 스쳐서 그걸 패스해서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나온 그 말씀을 주세요. 세 번째는 모본을 주세요. 모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가 되어주세요. 세 가지.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모본을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가면 오늘 설교는 끝나는 겁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교사는 위쪽과 아래쪽 두쪽 입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참 그 말이 주는 그 카노테이션, 말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를 불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요강은 뭐 담는 그릇인지 아시죠? 요강은 소변을 담는 그릇입니다. 요즘은 요강을 별로 안 쓰죠. 근데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제가 주장하면서 정말 새 요강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 새우광에다가 꿀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선물한다면 잡수시겠어요? 안 먹죠. 기분 나빠서 안 먹죠. 새우광이 얼마나 오목하고 좋은데요. 새로 된 요강에다가 라면 끓여서 드리면 잡수시겠어요? 안 먹죠? 요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진 그 의미가 우리의 식욕을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학교, 주일 학교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학교란 말을 안 써요. 주일 학교란 말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예수마당이라고 써요. 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마치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처럼 생각해요. 많은 선생님들은 집에서 성경도 안 읽어 아예 공과책 가지고 줄줄 해가지고 가서 얘기해주고 가.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었으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윈 이야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뭘 가르치셨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다 이 중에 100명이면 90명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삼위일체를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를 가르쳤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뜬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쳤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되셔서는 안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셔야 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돌보듯이 아비가 자기 자녀를 권계하고 권면하고 양육하듯이 나는 너희들을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말이 얼른 내가 배웠던 많은 선생님들의 말하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선생님이란 이름을 끊어버리고 멘토라고 멘토, 멘토님, 멘토.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키우지 않으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 하나님의 어린 세대들을 세우는 영적인 부모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명석함, 성경, 주의 능력, 노. 로봇에게 젖을 먹이라고 그러면 로봇처럼 젖을 잘 먹일 엄마는 없어요. 로봇에게 젖을 먹이도록 한다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함량의 우유를 정확한 온도로 정확한 각도로 기울여서 정확한 양을 아기 입속에 주입할 거예요. 그러나 쩔거덕거리는 로봇 손 안에서는 얘기가 잘하지 않아요. 구구단을 못 외워도 자기 이름 석자 못 써도 따뜻한 사랑에 있는 엄마 젖을 물고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사랑의 가슴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모는 일주일에 한 시간으로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실험실에서 신생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신생 원숭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실험실에다가 엄마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젖원숭이 엄마, 젖엄마, 하나는 털엄마. 철망을 구부려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그 싸늘한 그 촉감이 싸늘한 쇠 철망에다가 젖병을 달아놨어요. 그건 젖병 두 개가 있어서 엄마, 젖엄마. 이쪽에는 젖이 없어. 그 대신 그걸 인조털로 감아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게 했어요.
새끼 원숭이가 대부분 시간 가서 매달리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털엄마겠어요? 젖엄마겠어요? 젖엄마가 아니에요. 털엄마죠. 배고파 죽겠을 때에만 와서 그 쇠로 된 젖엄마에게 젖을 먹고는 털엄마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주일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명쾌한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 말을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깨 좀 빌려주실래요? 내가 거기다 파묻고 좀 울게요. 귀 좀 주실래요? 나 속상한 얘기 좀 하게요. 손 좀 주실래요? 나 좀 일어나게. 팔 좀 주실래요? 나 좀 안기게. 주일날 여러분이 따뜻한 눈망울로 아이에게 주는 한마디 격려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망언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은 밥을 못 먹고 자라지 않아요. 고아원의 부식 잘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아원에서 자란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일만은 아니잖아요. 엄마의 따뜻한 가슴이 없이 자란 가슴은 언제라도 공허해요. 어쩌다 우리 한국은 1년에 한 번씩 애비 어미가 바뀌는지 몰라. 그래서 1년 후에 아이가 소천했는지 휴거했는지 몰라. 작년에 맡았던 아이들 지금 잘 있습니까? 예? 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세요. 근데 작년에 맡았던 애가 지금 소천했는지 휴거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디선가 잘 굴러가겠지. 그런다면 여러분은 선생님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영적인 부모 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는, 옮겨받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주일 학생을 맡기실 때, 너 순장반 졸업했냐?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감히.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너 이력서 좀 가져와 봐라. 학력이 어디까지냐?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그 사랑을 확인하고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의 운명에 개입되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없는 성경 해석,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주의, 종교 중독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사랑이 전달되지 않은 기독교 교육, 바리새인들을 키울 뿐입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자로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죠? 아이들을 보면 꼭 안고 귀에다가 한마디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아무게 너를 복주시기에. 그렇게 하고 제 가슴으로 꽉 안아주는 것입니다. 중학생 되면 제가 안 안아줍니다. 징그러워서. 그때는 제가 어깨를 두드려주며 하나님이 내게 복주시기에. 보통 남자들에겐 가지도 않는 조그만 여자애들도 저기서부터 줄을 서서 와요. 목사님이 그 하는 말이 뭔지는 몰라도 무슨 방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뭔가 내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는 거죠.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삼위일체 가르친 적이 없지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좋아. 하나님의 집에 가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책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좋아. 하나님 노래는 유치원 노래보다 좋아.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자체도 어디서 출발하냐. 가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가르친 진 때문에 아이가 변화된다기보다 여러분이 그 아이를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흘렸던 뜨거운 눈물 몇 방울 때문에 그 아이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천할 때 여러분을 입관할 여러분 장례를 치르실 여러분의 목회자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이라고 말할 때에는 성경의 스토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일학교의 레슨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날도 하늘에는 하늘 저 높이에는 뭉게구름이 뭉게 떠오르고 길가에 심은 뽕나무 이파른 그날따라 이불락에 반짝반짝반짝 휘날리고 있었어요. 뭔 얘기를 하자는지 아이들이 한참을 보고 아이 그 얘기가 또 그 얘기구나. 아이가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이 사교회니까 한두 번 들어. 유치부 때 두 번, 유년부 때 한 번, 지금까지나 이 다섯 번은 들었다, 이 다섯 번. 교회는 이렇게 레파토리가 없는 거야, 이거 정말? 내 우리 친구들 정말 얼굴 팔려서 못 데리고 오겠네. 여러분이 지금 사교회의 스토리를 다시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길을, 죄를 짓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나? 사람은 왜 사나? 죽음은 어떻게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나는 안 하려고 해도 왜 죄를 짓는가?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The answer, 대문자 A자로 시작하는 해답인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이것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여졌고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지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이야기가 해답집이 여기 있어요. 우린 지금 어디 사는가? 우린 지금 여기 살아요. 2003년 4월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갭이 커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성경, 삶의 진리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해줘야죠? 2000년 전, 3500년 전 이 진리와 오늘을 사는 아이들의 맥박을 딱 짚어서 이 아이들의 맥박 속에 느껴지는 문제와 이 현실과 이 진리를 연결하는 브릿징하는 역할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에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라는 걸 몰라서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이 뽕나무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진리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이 만남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맨날 오병이요. 보리떡 구해오느라고 구웠고 오느라고 시간을 다 버렸어요. 근데 생선도 사오려고 갔더니 그 밤에 생선 파는 데가 없어. 그래서 새벽까지 또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가서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오병.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오병. 또 이어. 그 이쪽에 저기 개그 콘서트에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 번 그거 보여주면 설명하는 거. 청중의 수준이 낮구나. 이러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나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병이어가 그 떡의 성분이 보리떡이었다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 중에는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자기가 저녁에 와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지금 불안감 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 오병이어는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는 진리입니까? 걱정하들 마라. 5천 명이 필요도 내가 알았고 내가 채웠다. 예야, 내게 맡겨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연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아이들 가슴으로 옮겨붙는 것을 절단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많은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본문이 그 옛날에 쓰여진 그 진리가 오늘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조려서 대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제가 오늘 확신이 없이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는 1,005가지 원리를 말하라고 날 보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받아 적을 여력이 남아있으면 받아 적고 관둘려면 관둬요. 1번, 기도 많이 해라. 2번, 또 성경 많이 읽어라. 3번,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가 뭔지 알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할 바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큰 특권입니다. 쉽게 말하죠. 여러분은 통역자입니다. 그 다른 문화, 그 다른 시대, 그 다른 장소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이 시대의 사람들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말로 진리를 분명하게 해석해 주는 일. 그것이 말씀 사역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께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시고자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 A는 지금 남자친구가 떠나서 상처를 받았고 B는 아버지가 부도가 났고 C는 엄마가 입원 중에 있습니다. D는 공부가 지질이 모자라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E는 잘난 척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이 맥박에 이 진리가 뭐라고 전달되어야 옳습니까? 오늘 가르침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옳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유명한 한 의사는 두 가지를 잘합니다. 하나는 맥을 잘 봐요. 맥을 짚어보면 남자구만. 100년 안엔 죽겠구만. 다 알잖아요. 저도요. 저도 알아요. 이 맥을 잘 짚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약을 잘 알아야 돼. 그 약과 그 사람의 필요를 연결해주는 일이 그것이 바로 심의, 미영의이죠. 그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에 헌신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많이 사랑하세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헌신하세요. 두 번째는 사람을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 한 손, 사람의 필요를 연구하는 한 손. 그 두 손이 있을 때 이것이 맞춰지죠. 세 번째 미음은요. 세 번째 미음은 모범입니다. 모범. 제가 지금부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제언할 텐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이게 괜찮겠다 싶으면 찬성, 동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난 공과책 그거 읽어다가 얘기 퍼내지기도 힘든데 무슨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국에서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신학자 다섯 명. 한국에서 정말 사람의 혼을 뽑아낼 만큼 강력하게 잘 가르치는 교육가 다섯 명. 그리고 가장 연기자라는 다섯 명. 그리고 엔지니어 다섯 명. 가수 다섯 명. 극작가 다섯 명. 이렇게 한 200명 정도 되는 전문팀을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장을 아주 완벽한 성경 주해
고증, 그리고 그것을 정말 현대판 언어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말이 아니고 온갖 영상, 비디오 클립, 영화 클립 다 동원해가지고 짜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다 이제 사표를 내고 안 하는 겁니다. 뭘 아침밥도 못 먹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요. 욕 먹으면서 집에서. 여러분 다 사표 내고 그 대신 돈을 좀 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비디오를 쭉 만들면 제가 볼 때 100억도 안 들여서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치면은. 그렇게 하면 정말 아주 끝내주는 성경 강의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일학교를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안 드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 뭐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을 안 드시는 것은 사람은 그런 걸 보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싶은데,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떤 말씀? 인격화된 말씀, 선생님의 생애와 삶과 인격을 통해 비춰지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말, 모든 것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견본주택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 거라고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림이 다르면 여러분에게 실망하겠지만 다르진 않지만 모자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겠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는 총 연장 4cm나 5cm쯤 되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입은 상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용문 장에 가셔서 새까만 시돼지 새끼 한 마리, 그리고 아주 무겁고 두껍고 육중한 조선 나탄자로,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형 외나탄자로 세 가지를 사오셨어요. 외낫과 새끼를 제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차지란다. 그거는 그 낫으로 돼지를 잡아서 먹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걸로 풀을 베다가 돼지를 키우란 뜻입니다. 저는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호기심에 우리 아버지가 쓰는 그 조선 낫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당시에 제 팔뚝 같은 굵기의 오리나무도 한번 시갈리면 쭉 뽀개지는 것입니다. 와, 그건 아주 파워풀해요. 그런데 제 건요. 연한 풀밖에 못 잘라요. 쑥대도 못 잘라. 네,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것을 한번 내가 훔쳐가지고 와서 써보겠다. 저희 아버지가 그 낫을, 그 갓배로운 낫, 그 잘 드는 낫을 항상 새파랗게 갈아놓으시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꼴을 베러 나갑니다. 조선 낫은 원래 꼴 비는 낫이 아닙니다. 나무 뽀개는 낫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풀을 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내가 굉장히 대견한 거예요. 어른들이나 쓰는 걸 내가 쓰다니. 그래서 스스로 감격하면서 풀을 베는데 처음엔 베어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손목에 힘이 없어지고 워낙 무거우니까 자꾸 흙이 따라와. 흙. 끊어지는 게 아니고 뽑혀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돼지에게 흙을 먹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휘갈릴 때마다 죽이 탁 떨어져 나가는 그 통쾌함. 근데 그것도 몇 번을 하니까 이 어깨에 힘이 빠져서 야 쳤는데 대롱대롱대롱 쳤는데 또 대롱대롱 그러면 사람이 이제 열을 받죠. 제가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에이씨 라고 하면서 팍 내리쳤는데 그게 풀을 다 끊고
그걸 움켜쥐고 있던 이걸 이제 끊어서 5분의 1 빼놓고는 다 끊어낸 거예요. 허연 그 뼈가 보이는데 이걸 얼른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이제 버들버들 떨면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이제 페니실린을 맞아야 이제 일단 썩진 말아야 되니까 뭐 병원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다 그냥 담배나 집어넣고 말고 그랬지. 어쨌든 페니실린을 맞는데 썩진 않는 거예요. 곰진 않는데 문제가 뭐냐. 위쪽으로 피가 안 통하니까 5분의 1 남고 5분의 4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새까맣게 굳어버리는데 요즘 쓰레기통에 다 이렇게 밟으면 뚜껑이 쭉 올라가잖아요. 아, 뚜껑 올라가듯이 이렇게 잘라진 부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근데 이게 화장실 가서 지킬 때도 걸리고 내릴 때도 걸리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 뽑아버리. 내가 확 뽑아버리. 확!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다섯, 넷 반에 반, 뭐 이렇게 가다가도 이걸 뽑았다 하면은 이 맹장까지 다 뽑을 것 같아. 그렇게 아프고. 그래서 울고 또 울고, 그다음에 또 포기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확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희한한 건,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밑에 봉긋이 새 손끝이 나오는 거예요. 손톱도 나오고요. 아, 그 희한하대요. 이 밑에 게 1mm 나오면 위에 게 1mm 물러가고, 밑에 게 2mm 나오면 위에 게 2mm 물러가고, 밑에 게 3mm 나오면 위에 게 3mm 물러가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어느 날, 올렸는데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밑에다 안 떨어뜨렸으면 그거 다 가져와서 여러분 보여주는데, 너무 아까워, 그게. 그 당시 화장실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숨 쉬는 우리의 역사, 우리 조국, 우리 현실을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살만 나지 않는 삶의 현장이 우리에겐 너무 많아요. 서민들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1년에 전세값이 4천만 원, 5천만 원 오르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해도 살기가 힘들고 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확 좀 뽑아버렸으면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예?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더 좋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 잡아 뽑지 말고 다음 세대를 건강한 새 손끝을 키우시는 겁니다. 스토리가 이어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 복음의 스토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옮겨지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인격화된 삶에 인격화된 진리의 모델로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역사는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동안만 오늘 들은 말씀, 스토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긴급한 부탁을 놓고 우리 2분 동안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확 뽑아버리고 싶은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아버지 새로운 손끝을 세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으로 아는 세대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만들므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대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복을 주시옵소서. 시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의 아버지 스토리가 끊어지는 슬픈 역사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에 제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저와 제 친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스토리를 이어갈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의 장중에 사랑하는 종들을 부탁합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병기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사역과 삶을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힘주시기 원하며 복주시기 원합니다. 스토리가 이어지게 하라. 하나님, 작은 손이지만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